메타인지 큐! 호기심 갖기. 왜 바퀴 위로 물을 부을까? 왜 호수 옆에 바퀴가 있을까? 이 바퀴는 언제 사용하는 물건일까? 메타인지 온! 탐구하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퀴는 물레방아예요. 물을 붓는 이유는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예요. 물레방아가 뭐야? 물레방아란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곡식을 빻는 기구예요. 물레방아의 바퀴에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에 물이 쏟아지는 힘으로 바퀴가 돌아가고 바퀴와 연결된 막대가 함께 빙글빙글 돌아요. 이때 막대가 곡식을 빻는 방아채를 눌러 곡식을 빻을 수 있어요. 아하!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곡식을 빻을 수 있구나. 물레방아가 왜 필요했을까? 물레방아는 전기가 없던 먼 옛날에 사용하던 기구예요. 쌀처럼 작은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했어요. 처음엔 사람이 절구를 이용하여 껍질을 벗겼지만 사람 없이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만들어 곡식을 빻았어요. 전기가 있는 지금은 물의 힘을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도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물레방아 대신 물 밑에 전기를 만드는 기계를 놓아요.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수력발전이라고 해요. 메타인지 온! 경험하기!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만들어요. 준비물, 밑판, 기둥, 막대, 날개, 돌림판, 물받침. 밑판의 구멍에 기둥 두 개를 끼워요. 돌림판에 날개를 끼우고 돌림판을 막대에 끼워요. 막대 양 끝을 기둥에 끼우고 물받침에 올려놓아요. 물을 천천히 부으며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관찰해요. 메타인지 업! 확인하기!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곡식을 빻는 기계는 무엇인가요? 물레방아는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곡식을 빻는 기계예요. 수력발전은 어떤 힘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수력발전은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과학적인 지혜가 담긴 물레방아. 이 사진은 우리나라 안동의 민속촌에 있는 물레방아예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곡식의 껍질을 쉽게 벗기거나 가루로 만들 수 있도록 방아를 만들었어요. 방아는 곡식을 찧어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내는 도구예요. 처음에는 돌로 곡식을 직접 찧다가 절구를 이용하여 곡식을 찧었어요. 그 뒤엔 사람이 밟아서 곡식을 찧는 디딜방아를 사용했어요. 디딜방아는 절구보다는 편했지만 사람이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사람의 노력을 크게 줄여주는 물레방아를 만들었어요. 물레방아는 디딜방아를 사용할 때보다 많은 곡식을 빠르게 빻을 수 있었어요. 물레방아는 조상의 과학적인 지혜가 돋보이는 기구랍니다.